올해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데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마저 줄어들면서 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꺾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등 6대 은행의 1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5조 3,889억 원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4조 3,396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는 작년 1분기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인 7조 6,960억 원의 56.4%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이 30조 원 넘게 급증한 것에 비하면 최근 대출 증가세는 가파르게 둔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둔화세는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돼 대출 심리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작년부터 은행권의 분할 상환이 늘어난 것도 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킨 요인으로 분석됩니다.